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군이 지난해부터 신규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발적인 유치 신청 지역이 나오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울진군은 새로운 해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지난 2004년 조성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매립장의 시설 용량은 36만 톤으로 현재 폐기물이 90% 가까이 매립돼 있어 2, 3년 뒤에는 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매립량이 한 90% 정도 이렇게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한 20에서 30톤 정도의 불연성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간다면 향후 한 2, 3년 안에는 이제 매립이 포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2년 전 대형 산불로 불탄 소각장도 일부 수리를 해 다시 운영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650억 원 규모의 신규 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6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의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인데 유치 지역에 약 120억 원의 지원금과 매년 1, 2억 원의 주민 기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자발적인 유치 신청 지역이 나오지 않았고 울진군은 새로운 해법으로 올해부터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적합한 다수의 후보지를 먼저 선정한 뒤 사회 환경적 요인과 경제성 등을 평가해 최종 입지를 2026년까지 확정할 계획인데 후보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은 최첨단 시설로 설치할 것이며 다양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신규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나곡리 매립장의 매립 면적을 증설하기 위해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